네, 우리 앞서서 운동장에 대해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약간의 운동장에 볼게요. 심한 운동장에 40%, 뚜렷한 운동장에 30%까지 봤고요. 우리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BDI와 ADI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약간의 운동장에 남았어요. 약간의 운동장에는 똑같이 그 척추를 유압을 하는 건데 뭘 제외한다? 머리뼈와 경추 1, 2번을 제외한 나머지 척추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즉, 경추 1, 2번이 다치면은 심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운동장애로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척추체에서 골절이나 탈구가 발생됐을 때몇 개? 두 개만 유압했을 경우에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얘가 경추 6번인데 얘가 지금 탈구가 된 상태예요. 앞으로 확 밀려나 있죠. 우리 위의 경추가 탈구가 되면 그 위에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다행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얘는 앞으로 밀려가고 얘는 뒤로 밀려가면서 척수의 손상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빨리 잡아줘야 돼요. 어떻게 잡나? 요 위에 골절들이 있는 게 아니라서 얘와 6번과 7번을 예쁘게 정렬해서 묶어줬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척추체를 묶어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약간의 운동장애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운동장애 봤으니까 이제 기형장애 볼 겁니다. 기형장애를 보실 때 아까 운동장애랑은 조금 지급률이 다르죠. 자, 보신 것처럼 심한 기형장애를 남기면은 무려 50%의 지급률이 나오고요. 자, 뚜렷한은 15%, 아, 30%, 그 다음에 약간은 15%의 장애가 나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형장애도 마찬가지로 척추체의 골절만을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척추의 기형장애는 척추체, 몸통, 버테브랄 바디. 자, 걔네들이만 골절이 됐을 때 인정하고 횡돌기와 극돌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하 신체 부위에서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가 추가가 됐는지 알고 계시죠? 예전 거는 압박률이 없었어요. 우리 보통 압박률은 맥브라이드에서나 평가를 할수 있는 장애에 해당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재산보험 장애에도 들어왔어요. 압박률을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척추체의 망곡 정도를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척추체 얘는 경추죠. 경추는 3번 이하는 이렇게 생겼어요. 3번에서 7번까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추체, 즉이 부분이 골절이 됐을 때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얘네 아무리 골절돼봤자 니네는 기형장애로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흉추예요. 흉추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죠. 경추는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횡돌기에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횡돌기가 굉장히 짧고 구멍이 있고 극돌기는 조금 큰 편입니다. 근데 흉추 같은 경우에는 이 횡돌기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갈비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갈비뼈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비뼈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들 때문에 횡돌기가 제보다는 크지만 조금 작은 편이고 극돌기가 이렇게 있고요. 즉, 추체의 기형장애를 평가를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추도 마찬가지예요. 요추는 흉추보다는 조금 더 크게 생겼고요. 우리가 경추가 이렇게 내려, 경추에서 흉추, 요추를 이렇게 내려가면서 추체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추체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극돌기는 대신 짧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 허리 뒤쪽을 만졌을 때 사실 뼈가 만져지기는 하지만 튀어나온 거는 거의 흉추나 경추 쪽에 극돌기가 튀어나왔고 요추 쪽은 잘안 보여요. 거기는 움푹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횡돌기는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긴 편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추체가 쪼개져야지, 추체가 골절이 돼야지, 뭐 이렇게 골절됐든 어떻게 골절됐든 추체의 골절만 우리 기형장애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붙여봤고요. 자, 봅시다. 자, 아까 얘기를 할때 우리가 추체를 봤어요. 추체를 봤는데 이 그림에서 얘는 지금 CT거든요. CT인데 요추를 찍은 CT예요. 그래서 CT를 여기 머리서부터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찍었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척추예요. 그럼 어디가 골절이 돼야 될까요?
이렇게 수많은 곳 중에서 A가 골절이 되어야겠죠. 바로 이 부분이 추체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옆으로 튀어나온 거 가로로 튀어나왔다고 해서 얘는 횡돌기고요. 그 다음에 D로 튀어나온 거는 극돌기입니다. 그러면 이 B 부분, 이 구멍은 뭐가 지나간다고 했죠? 척수가 지나가는 곳,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해서 신경공,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 신경공 아니면 척추에 있는 구멍이라고 해서 추공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고 했죠. 저 안에 뭐가 지나간다? 척수가 지나가요. 자, 그래서 옆에 그림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기형장애를 봤을 때 어떻게 손상이 되냐면은 추체가 골절이 돼요. 추체가 골절이 돼서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골절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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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그러져 있어요. 이쪽도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그래서 얘가 약간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는 더 심하죠. 원래의 추체는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추체가 골절이 되면서 여기가 들어갔고 이 추체가 옆으로 밀려난 상태. 그리고 뭐가 문제죠? 추공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뼈가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경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는 지금 흉추의 사진을 옆으로 찍은 사진. 옆으로 찍은 엑스레이가 아니죠. 이거 CT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보시면은 극돌기가 와장창창창창 엄청 많이 쪼개져 있네요. 5번부터 10번까지의 극돌기가 와장창창 깨져 있어요. 자, 이렇게 깨졌을 때 얘를 기형장애로 볼 수 있습니까? 보기가 어렵죠. 극돌기와 횡돌기는 골절이긴 하지만 우리의 기형장애로 평가하진 않는다라고 약간의 명시되어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극돌기가 이렇게 지금 쪼개져 있어요. 여기 보면 극돌기가 쪼개져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원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극돌기 얘를 지금 갖고 온 사진이에요. 6번, 7번, 6번, 9번, 10번에 극돌기가 깨져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어디가 깨져 있죠? 횡돌기 부분이 좌측과 우측과 비교했을 때 좌측이 깨져 있죠. 자, 여러분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실 때 당연히 여기가 우측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오른쪽이 실제 환자의 좌측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좌, 여기가 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CT 사진을 봤을 때 여기는 좌측 횡돌기에 골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형장애 본격적으로 봅시다. 망곡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기형장애는 척추체의 골절을 평가하는데 첫 번째 압박율로 평가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망곡의 변화로도 측정을 할 수가 망곡의 변화를 측정해서 그것을 장애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망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망곡 변화는 객관적인 측정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 근데 그 객관적인 측정 방법은 뭐다? 콥스 앵글이라고 하는 평가 방법이 있다. 자, 그리고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골절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면 그 위에 있는 멀쩡한 정상 척추체, 즉 골절 발생 부위의 상하 인접 척추체를 포함해서 측정을 한다는 거죠. 즉 너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너랑 너도 같이 측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뭘 고려해요? 생리적 정상 망곡을 고려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 척추의 망곡을 보면은 우리 척추는 원래 가지고 있는 망곡이 있어요. 우리 척추가 만약에 이렇게 그냥 일자로 쭉 생겼다면은 위에서부터 받는 하중 즉 위에서부터 받는 압박력이나 아니면 중력에 의해서도 이 척추가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척추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충격을 최소한으로 시키기 위해서 우리 척추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망곡이 있어요. 그래서 경추, 이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자세죠. 요 자세에서 경추가 약간 앞으로 구부러져 있고 흉추가 뒤로 가고 다시 요추가 앞으로 되어 있고 천추, 미추가 뒤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만곡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척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력에 대한 내구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탄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압박력이 왔을 때 충격받고 충격받고 두루루루 다 충격받지 않고 충격이 조금 분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곡이 있어요. 만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곡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우선 전만, 후만, 측만으로 구분을 합니다. 전만은 말 그대로 만곡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즉 앞으로 구부러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추가 앞으로 구부러져 있죠. 지금 이 자세예요. 이 자세. 경추가 앞으로 구부러져 있고 또 앞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이 요추가 앞으로 구부러져 있죠. 자, 그 다음에 후만은 척추가 뒤쪽으로 구부러진 상태. 후니까 뒤쪽으로 만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흉추가 뒤로 만곡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추도 뒤로 구부러져 있죠. 그래서 후만은 뒤에 있는 흉추와 천추가 해당이 됩니다. 측만은 뭐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는 방향 또는 제가 뒤로 돌아 있는 방향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척추가 어떻게 생겼냐면 만곡으로 안 보이고 실제 척추는 만곡이 되어 있지만 앞이나 뒤로 찍었을 때는 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척추가 이렇게 일자로 곧게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끔 아이들이나 아니면 우리 자세를 굉장히 잘못된 자세로 오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질환이 있을 때 이 척추가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즉 옆으로 만곡이 생겼다고 해서 측면으로 만곡이 생겼다고 해서 측만입니다. 자, 전만과 후만은 정상적인 각도 내에서는 정상이에요. 근데 측만은 원래 0도가 정상이에요. 앞뒤로 봤을 때 이 각도는 0도가 정상인데 옆으로 구부러진 상태, 즉 병적 만곡이 있을 경우에는 측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생리적 만곡은 뭐냐? 원래 가지고 있던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타고난 만곡을 생리적 만곡이라고 하는데요. 자, 생리적 만곡에 대한 연구는 생각보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고 우리가 생리적 만곡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생리적 만곡을 너는 반드시 몇 도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어요. 자, 그 이유는 정상 만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이렇게나 많기 때문이에요. 자, 나이에 따라서도 만곡이 다를 수 있고요. 성별에 따라서도 달라요. 키와 몸무게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임신했을 때는 배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절로 전만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민족에 따라 다르고 유전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근육의 형태, 운동을 하고 안 하고의 여부, 그 다음에 직업이 어떤 거여서 반복적인 척추의 변형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만곡은 넌 정확하게 요추 1번은 무조건 1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뭔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긴 했는데 그게 2013년에 그 더 스파인 저널이라고 해서 척추에서는 가장 의학적으로 권위가 있는 저널에서 룸바 로도시스라고 해서 척추의 만곡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척추 생리적 만곡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옛날 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띄엄띄엄 있어요. 꾸준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만곡이 다른 척추의 만곡 그 다음에 나이, 성별, 골반의 형태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다양하고 2008년에는 대한정형외과 학회지에서 그 흉추와 요추, 특히 요추 위주로 해가지고 그 각 분절의 형태, 그러니까 이 각 요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각 형태와 운동 범위에 대해서도 측정하면서 실제 그러면 정상적인 운동 범위와 각도는 어느 정도일까 해서 평균을 낸 거는 있어요. 자, 이래서 실제 생리적 만곡은 옛날 한 80년도쯤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90년도쯤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2013년에 나온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연구가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대한정형외과 학회지에서도 이걸 가지고 왔었는데, 이게 지금 89년에 나온 거거든요. 오래됐어요. 이 지금 교수님이 되게 장해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 부분이 지금 흉추와 요추에 대해서 여기 보죠. 흉추와 하부 흉추와 요추에 대해서 시상만곡학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딱 몇 도 다 콕 집어서 나온 게 아니라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다. 여자들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 남자들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다.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걸 검사해서 봤더니 여성이나 남성이나 분포의 몇 1, 2도, 3, 4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거의 같고 다만
요추 1번에서, 요추 5번에서 천추 1번 사이의 각도는 좀 차이가 나더라. 이런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상면 정렬 분석해갖고 각도가 조금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을 생리적 망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애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번에 골절이 발생됐을 때 전에 혹시 요추나 천추나 요추나 아니면 뭐 흉추나 이런 데 사진을 찍은 게 있다면 그거와 비교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사실 평생 가면서 병원 안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생리적 망곡, 대체로 당신 나이대에 몇 각도의 각도를 흉추 12번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형장애에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평가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약관에서 명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리적 망곡은 적용한다는 걸 알았고, 이제 각도의 변형을 평가해야 되는데, 아까 얼핏 얘기했죠. 다친 추체, 즉 손상된 추체의 상하 인접 부분까지 모두 측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콥스 각도입니다. 자, 그래서 콥스 각도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콥스 각의 측정 방법을, 아이고, 저 이렇게 줄을 못생기게 껐네요. 자, 척추의 콥스 앵글의 측정 방법은 이 대한정형외과 학회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콥스 각 측정은 뭘 이용하여? 엑스레이를 이용하여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망곡의 오목한 쪽으로 가장 기울어진 척추를 망곡의 상하단에서 각각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 척추가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사람이 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약간 오목해지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사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약간 오목한 상태에서 척추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가장 기울어진 쪽 척추끝 이 부분을 하고 망곡의 상하단에서 각각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망곡의 상하단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콥스 앵글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얘가 골절된 거예요. 지금 쇠기형 압박 골절로 골절이 되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상단에 있는 골절 부분, 골절이 안 된 부분, 즉 다친 부분의 위에 멀쩡한 추체, 그 멀쩡한 추체의 윗부분을 이렇게 줄을 끊고 그다음에 다친 부분의 아래쪽에 있는 멀쩡한 추체, 걔는 아랫부분을 이렇게 끊어서 직각으로 내려요. 직각으로 선을 끊고 이 부분, 이 각도가 예를 들어서 뭐 16도다 이러면 이 16도가 기형이 된 상태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도가 바로 콥스 앵글이에요. 자, 근데 옛날엔 콥스 앵글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게 약관에 명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는 사람도 있었냐면 로컬 카이포틱 앵글이라고 해서 위에 멀쩡한 추체와 아래 멀쩡한 추체는 냅두고 이 다친 추체 요 자체 국한된 요 추체만 그 각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친 추체의 위와 아래를 그어서 요 각을 장애로 인정을 해라라고 후유 장애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얘랑 얘랑 보통 재면은 각도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같이 안 나와요.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정확한지에 대해서 의학계에서도 늘 이제 우리가 그 약관 같은 거 만들 때 예전에는 뭐 좀 쉽게 만들었을 수는 있어도 특히 이렇게 후유장애 부분을 만들거나 고칠 때는 보험사에서 단독으로 만들지 않고 의학계 특히 뭐 배상의학계나 아니면은 정형외과 학회나 이런 각종 학회들을 그 대표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같이 상의를 합니다. 그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결론된 게 콥스 앵글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결론이 나서 콥스 앵글로 장애를 평가하기로 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콥스 앵글 측정하는 방법 알았죠? 다친 추체의 위에 있는 정상 추체가 그 상단을 긋고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정상 추체의 상단을 그어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상단 중에서도 가장 오목한 부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긋는다 뭐 이런 말이 정형외과 학회에 나와 있지만 그게 우리 약관은 안 적혀 있는데 그래도 콥스 앵글을 재는 방법은 정형외과 학회에서 말한 게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재고 직각으로 선을 그어서 나오는 각이 바로 기형각이다
이게 바로 콥스앵글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콥스앵글을 한번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측정을 해봅시다. 콥스앵글은 여러분이 방사선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자로 재고 각도로 재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사선 필름을 지금 사실 손해사정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방사선 필름을 가지고 와서 얘네를 직접 제거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물론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가 돼서 환자의 의뢰인의 그 CD를 받거나 아니면은 피보험자 계약자가 청구한 것에 조사를 나가서 CD를 받아와서 그 CD를 프로그램으로 열어보면은 그 안에 콥스 앵글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합니다. 절대 뭐 이렇게 방사선 갖고 와갖고 줄을 끊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각으로 해야 되고, 콥스앵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척추 골절 부위의 상하 추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5, 4, 3, 2, 1. 요추 1번에 압박 골절이 있죠. 압박 골절이 있고, 이 사진은 뭐예요?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로 측정을 해야 돼요. CT나 MRI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자, 엑스레이로 측정을 했을 때 요추 1번의 골절이 명확하게 보이고, 그러면 요추 1번을 측정합니까? 아니죠. 흉추 10, 아이고, 이게 글자 색깔이 잘안 보이네. 흉추 12번의 골절과 흉추 12번의 골절에는 멀쩡한 흉추 12번과 그다음에 멀쩡한 요추 2번을 측정해야겠죠. 자, 그러면 멀쩡한 흉추 12번은 어디? 상연, 상단을 해야 돼요. 상단을 측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추 2번에, 멀쩡한 요추 2번에 하단을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줄을 긋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위에 흉추 12번 상단에서 90도로 내려온 각과, 그 다음에 요추 2번에서 90도로 내려온 각 사이를 구분을 했을 때, 아이고, 구분을 했을 때, 이 각이 요추 1번의 기형각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콥스 앵글의 측정 방법을 알아봤어요. 근데 실제로 프로그램 들어가면 얘와 얘만 줄을 끊잖아요? 각도가 짠! 하고 나와요. 저절로 그 프로그램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래서 콥스 앵글을 측정하는 방법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보세요. 지금 골반이 이렇게 딱 보이죠? 즉, 측만 변형이에요. 측만 변형. 우리 척추 측만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측만 변형인데,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측만된 쪽이 굉장히 넓잖아요. 넓어서 측만되지 않은 가장 첫 번째와 가장 마지막 부분의 각도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흉추도 측만되어 있고 요추도 측만되어 있기 때문에 흉추 따로, 요추 따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측만증은 사실 사고로 발생되는 경우보다는 이제 가지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측만으로, 그러니까 척추가 골절이 돼서 측만증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전후만의 변형뿐만이 아니라 측만증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측만도 마찬가지예요. 딱 옆에서 봤더니 요렇게 짜부가 됐더라. 아, 앞에서 봤더니 그리고 위에는 요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요렇게 되어 있더라. 그랬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콥스 앵글을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해서 90도로 내린 다음에 이 각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전만 후만보다는 측만각이 조금 덜 나오긴 해요. 그리고 측만각은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요. 몇 도? 0도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척추의 기형장애는 척추의 압박률, 그 다음에 골절 부위를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압박률을 보는데, 압박률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기형장애, 즉, 각도에 대해서 봤고, 각도는 콥스앵글로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압박률을 볼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기본의학 시간에는 나오지 않아요. 물론 나오는 책이, 제가 지금 시중에 나온 책들을 다 확인했을 때는 나와 있는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압박률이나 콥스앵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원수사회에서 이제 장애를 평가
평가하는 경우나 아니면 독립손상에 대해서 장애를 평가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의학 지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학이론 책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의학 쪽에서 시험이 안 나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되게 이 지금 척추 부분은 굉장히 의학적인 부분이 많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압박률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 똑같아요. 곱슬앵글도 닫힌 부분의 인접 상하부를 봤죠. 압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닫힌 부분의 인접 상하부를 보는데 만약에 추체가 요추 1번만 닫힌 게 아니라 흉추 12, 요추 1, 요추 2번 막 이렇게 여러 개 드르르 닫혔다. 그러면 그 닫힌 척추 말고 안 닫힌 척추들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 얘기를 여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인접 상하부 추체에서 그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정상 척추의 상하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정상 척추체의 전방의 높이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 전방의 높이 감소 뭐 비율을 압박률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압박률 측정법은 사실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방법이 네 가지가 있고요. 우선 첫 번째는 무슨 방법이냐면 이 지금 골절된 척추 있죠. 여기에 앞부분과 그다음에 뒷부분을 같이 계산을 같이 측정을 하는 거여서 앞부분 그러니까 뒷부분이 지금 정상일 거라 예상을 하고 앞부분이 지금 골절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뒷부분에 대한 앞부분의 비율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닫힌 척추의 길이를 재고 그 다음에 위아래 척추의 전방의 높이를 재서 비율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위에 것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밑에 거 대비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압박률을 측정하는 방법은 방법 두 번째로 측정을 합니다. 약관에도 이 두 번째에 대한 그 설명이 되어 있죠. 명시가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손상된 추체에 인접한 상하부 추체의 동일면의 높이를 평균에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추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약관은 전방 높이를 측정하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분쟁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척추가 이렇게 다 세기형 골절로만 골절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척추를 봤을 때 이렇게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재야 되는데 여기를 재면 이 환자한테는 손해겠죠. 그래서 우리 약관이 전방으로 재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구가 아닌가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얘는 뭐냐면 산업재해에서 측정하는 압박률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아까 메소드2라고 하는 정상적인 압박률 측정 방법, 추천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산업재해에서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는 자, 이 두 번째 있는 게 전부 다 이번에 손상된 척추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압박된 척추체의 앞부분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와 아래에 있는 정상 척추체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쟀더니 얘는 3cm고 얘도 3cm예요. 근데 얘를 쟀더니 얘는 1.5cm다. 그러면은 물론 벌써 암산 끝내셨겠지만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와있죠. 1에서 얘와 얘를 더한 것을 평균을 내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죠. 3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압박된 척추체의 앞에 전방에 있는 부분의 높이를 쟀더니 1.5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1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거기에 곱하기 100%를 해서 이 사람의 압박률은 몇 프로다? 50%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고 이게 산재에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두 번째, 아까처럼 압박이 이런 모양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방의 높이를 재는 게 아니라 압박된 높이 부분과 동일한 부분의 높이를 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압박률을 계산해요. 자, 3번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자, 이 부분이 지금 골절이 됐어요. 이 부분이 골절이 됐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흉추 12번이다. 12번이 됐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흉추 11번도 골절된 적이 있어요. 요추 1번도 골절이 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다친 척추체의 위와 아래에 있는 척추의 높이를 재야 되는데, 예전에 이미 다친 거니까 얘는 제외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위에 멀쩡한 척추, 즉, 흉추 10번과 요추 3번의 높이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값 대 비율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 약관에도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죠. 다발성으로 다치거나 진구성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개를 포함하지 않고 그 위에 상하에 그 인접해 있는 정상 척추체를 기준으로 압박률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재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장애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산재에서는 50%가 이상이 압박률이 있는 경우에는 10급을 주고요. 그다음에 5%에서 10% 미만인 경우에는 14급을 줍니다. 우리랑 좀 달라요. 자, 아까 봤던 게 산업재해인데 얘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산업재해 평가 방법을 우리 약관에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어떻게 갖고 왔냐? 경추, 흉추, 요추로 따로 구분을 해요. 따로 구분을 해서 경추의 운동 범위 단위, 그다음에 흉추의 운동 단위, 요추의 운동 단위로 따로 봅니다. 즉, 경추 다친 것 따로, 흉추 다친 것 따로, 요추 다친 것 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운동 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의 압박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한대요. 하나의 운동 단위에서. 자, 예를 들면은 흉추 10, 11, 12번 이거 다 다쳤다. 그래서 압박률을 봤더니 얘는 10%, 얘는 15%, 얘는 18%다. 이러면은 다 합쳐서 30, 아니다. 몇이에요? 43%. 43%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개 이상의 운동 단위에서 발생한 경우, 다발성 척추 골절이 발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대요. 그래서 기형장애는 우리 다른 장애들은 아니, 운동장애나 추간판은 달라요. 추간판은 얘는 경추든 흉추든 요추든 가장 그중에서 심한 거 하나만 인정을 하는데, 기형장애는 운동 단위별로 따로 평가를 해서 비교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을 따로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 말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자, 척추의 다발성 압박골절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5, 4, 3, 2, 1, 2, 1, 12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요추 1번과 흉추 12번의 압박골절이 발생이 됐어요. 그림이 잘안 보이시면 제가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추 1번과 흉추 12번의 압박골절이 발생이 됐어요. 자, 이렇게 압박골절이 발생이 됐을 때 각각 압박률을 구하기 위한 정상 추체는 어딜까요? 다친 부분에. 이게 지금 두 개가 따로따로 골절이 발생된 게 아니라 이번 사고로, 뭐 이번에 낙상이나 무슨 사고로 인해서 같이 골절이 발생된 경우예요. 만약에 이렇게 같이 골절이 발생됐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 추체를 뭐로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죠.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죠? 흉추 11번과 요추 2번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흉추 11번과 요추 2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수 있어요. 자, 각 축체의 압박률을 계산하시오 라고 나온다면은 당연히 그 압박률을 적어줄 거예요. 적어줄 거라서. 자, 예를 들면은 그냥 우리 그냥 마음대로 해봅시다. 얘는, 지금 딱 봐도 딴 데보단 좀 심하죠? 그래서 얘는, 압박률을 뭐한 60%라고 합시다. 후하게 줬죠? 자, 그다음에 요추 1번은 지금 압박률을 20%라고 할게요. 자, 구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느 부위의 골절이 장애로 인정 가능한가요? 우리 아까 하나의 운동 단위는 합산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봐요. 흉추가 있고 요추가 있으니까 하나의 운동 단위가 아니죠. 굉장히 인접해 있긴 하지만 운동 단위로 평가할 땐 따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흉추만 따로 봤을 때 60%고 요추만 따로 봤을 때 20%예요. 그러면은 60대 20 어떤 걸 인정해 줘야겠어요? 둘 중에 높은 걸 인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장애가 인정 가능한 것은 60%짜리의 흉추 12번이 인정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형장애를 지금까지 봤는데 장애율은 얼마인가를 봅니다. 자, 장애를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봅니다.
자, 심한 기형은 몇 프로였죠? 50%였죠. 뚜렷한 기형 30%, 약간의 기형 15%였어요. 자, 이렇게 장애를 주는데 언제 주냐? 척추 전후만의 변형이 35도 이상일 경우예요. 근데 딱 35도인데 생리적 망곡을 적용하면은 35도보다는 떨어질 수는 있겠죠. 아무튼 기형이 35도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척추 측만은 20도 이상인 경우. 그리고 척추 한 개가 압박됐을 경우에는 60% 이상인 경우. 그리고 합산을 한 경우에는 90% 이상인 경우에 50%의 지급률을 줄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뚜렷한은 마찬가지로 척추 전후만이 15도 이상이거나 측만이 10도. 그 다음에 척추 하나의 압박률은 40%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개를 합산했을 때는 6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기형은 몇 도인 건 상관없어요. 경도의 기형이 있으면 돼요. 측만도 몇 도인 건 상관없어요. 뭐 1도는 사실 조금 넘었지만 아무튼 2도 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경도의 그 기형장애 지급률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압박률은 20% 이상이어야 돼요. 20%가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을 합했을 땐 40%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의학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재산보험 공부를 하시려면 외우셔서 쓰셔야겠죠. 문제를 한번 제가 내봤습니다. 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추락사고로 그 추락사고 당사자 A씨가 응급실에 왔어요. 그래서 전척추 CT 검사를 했어요. CT 검사를 했는데 너무 많이 다쳤어요. 경추 6번, 7번, 흉추 11, 12, 10번, 그 다음에 요추 1, 2, 3번의 압박골절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다행히 불완전 압박골절, 불완전 방출성 골절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6개월 이상 했습니다. 자, 최종 방사선 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압박률이 나왔어요. 아래와 같은 압박률이 나왔을 때 A씨의 척추장애에 적정 항목을 써봅니다. 자, 보세요. 15, 18, 15, 17, 23, 21, 30, 19 아주 다양하게 다쳤는데 심하게 다치진 않았어요. 심하게 다쳤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우선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형장애를 평가할 때 뭐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봅니다. 자, 우선 운동 단위별로 분류를 해야겠죠. 어떻게 분류합니까? 경추는 경추끼리, 흉추는 흉추끼리, 요추는 요추끼리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운동 단위에서 높은 압박률만 인정을 한다고 했죠. 운동 단위에서 높은 거. 자, 그러면 경추에서는 뭐가 높아요? 얘가 높네요. 18%. 그 다음에 흉추에서 뭐가 높아요? 얘가 높네요. 23%. 그 다음에 요추에서 뭐가 높아요? 얘가 높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선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냐? 각 운동 단위의 압박률을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산을 한번 해봅시다. 각 운동 단위를, 자, 머리를 좀 써야겠죠. 얘는 몇 프로에 합산하니까 33%. 자, 그 다음에 흉추는 몇 프로예요? 55%. 내가 계산을 하고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얘네는 어떻게 되죠? 얘네는 어떻게 되죠? 60%가 되죠. 요추는 60%예요. 자, 그러면 각 운동 단위의 압박률을 비교를 해봅니다. 우선은 보세요. 경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경추는 18%예요. 18%. 자, 18%가 높은 건데 우리 가장 낮은 단위의 압박률 장애 인정이 몇 프로였죠? 20%였죠. 제가 이걸 혹시 갖고 왔어요. 자, 심도약으로 봤을 때 가장 추체가 한 개가 인정될 수 있는 가장 적은 압박률이 20%예요. 20%는 넘어야 장애를 인정해 주는데 얘는 지금 18%예요. 장애 인정됩니까? 안 되죠. 자, 경추로 봤을 때 합산을 했어요. 하나의 운동 단위를 합산했더니 33%예요. 자, 합산했을 때는 몇 프로 이상이 돼야 돼요? 4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33%이기 때문에 경추는 장애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흉추로 봅시다. 흉추로 봤을 때 하나의 운동 단위에서 가장 높은 거 23%죠. 23%는 약간의 기형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흉추를 전부 합쳤더니 55%예요. 55%는 합산으로 기준을 했을 때 뭐에 해당이 되죠? 60% 이상은 해당이 안 되니까 여기 40% 이상에 해당돼서 흉추는
약간의 기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추 봅시다. 요추. 하나의 단위로 봤을 때 뭐가 제일 높죠? 30%. 30% 이상은 뭐예요? 뚜렷한 해당됩니까? 안 되죠. 약간의 해당이 돼요. 약간의. 자, 약간의 인정장인데 단위, 운동 단위를 다 합치니까 몇 프로예요? 오, 딱 턱걸이 60%예요. 뭐가 되죠? 뚜렷한 운동장애에 해당이 돼요. 자, 뚜렷한 운동장애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약간의 운동장애와 뚜렷한 운동장애 있으니까 얘 합산합니까? 우리 한 단위에, 한 분류에 있는 장애는 합산을 하지 않죠. 둘 중에 높은 거를 지급한다고 장애 총칙에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약간과 뚜렷한 중에 높은 것, 즉, 이 사람은 이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A씨는 뚜렷한 기형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산보험 장애를 청구한다고 하면 30%를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이제 추간판 탈출증 장애로 갑니다.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신경장애는 예전에는 그냥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조금 분쟁이 많았는데 이제는 신경장애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했을 때는 이 시술과 수술 이후 6개월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거든요. 모든 장애는. 근데 추간판은 조금 다르게 수술과 시술 이후에 6개월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수술 시술을 아무것도 안 받았다면 상관없죠. 그냥 다친 이후로 보면 되겠죠. 자, 신경학적 검사를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저림감, 방사통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신경 자극 원인이 뭔가를 확인을 해봤더니 CT나 MRI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즉 신경학적 증상이 있어야 되고 CT나 MRI에서 추간판 탈출증에 합당한 영상 소견이 있을 때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즉 신경 자극이 있는데 마침 확인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팽륜이거나 아니면은 척추 협착이 있거나 이런 경우다.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으로 아무리 아파해도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추간판 탈출증 장애는 운동장애나 기형장애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척수는 아까 계속 설명을 했죠. 우리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중추신경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추신경 부분이 있는데 이 척수에서 뻗어나가는 신경이 있어요. 그게 지나가면서 우리 말초 부위에 영향을 주는데 이 척수에서 뻗어나가는 요 부분을 전근 후근이라고 해서 신경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근이 척수에서 양쪽으로 뻗어나가져 있기 때문에 요 척추뼈 위에 있는 디스크가 누르기가 조금 쉬워요. 자,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고 아마 이거는 척수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한번더잘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신경근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신경근을 누르는 게 대체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인데 말초신경 줄기 중에서 척수 접합부를 얘기를 해요. 자, 아까 여기 척수가 있었죠. 척수에서 전근과 후근이 지나가고 이 부분을 신경근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신경근이에요. 자, 그래서 디스크가 원래는 이렇게 추체에 예쁘게 똑같이 붙어 있는데 얘가 삐져나오면서 이 신경을 누르면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 신경근이 관할하고 있는 근육이나 아니면은 감각에 손상을 입혀서 이상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자, 추간판 탈출증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사실은 첫 번째,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추간판 탈출증이 아닙니다. 자, 추간판의 내용물이 전후방에 있는 추체대로 탈출하면서 방사통, 감각 이상, 저림의 증상을 나타내는 게 추간판 탈출증인데 주로 뒤로 많이 빠져요. 뒤로 많이 빠지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척추 앞에는 전종인대라고 해서 굉장히 단단한 인대가 있고, 척추체의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척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는 후종인대라고 하는 굉장히 단단한 인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추간판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한 젤리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얘가 탈출을 하려고 보니 너무 앞뒤로 단단한 인대가 있으니까 얘가 쉽게 요 앞뒤로 뚫고 나가지 못하고 어디를 뚫고 나가냐면 뒤쪽에 있는 후방으로 이렇게 뚫고 나가요.
그래서 후측방 탈출이 가장 많습니다. 인대대 때문이에요. 자, 후측방 탈출이 많고 그 다음에 후종 인대가 조금 나이가 되거나 하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후방으로 탈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측 탈출, 측방 탈출 순으로 나와 있고요. 거의 추간판 탈출 중에 대부분은 요추예요. 그 다음 경추고요. 흉추에 추간판 탈출증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지금 정상 척추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를 보시면은 지금 추간판이 예쁘게 추체 위에 딱 붙어 있죠. 그런데 두 번째는 팽륜이에요. 추간판이 약간 좀 이렇게 눌러진 상태. 나이가 들면 그리고 우리 몸에 수분이 빠지면 이 추간판도 그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 수분이 빠지면서 약간 넓게 평평하게 돼요. 대신 여기를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가 돌출이 된 거예요. 안에 있는 섬유, 그러니까 이게 안에는 수액이 있고 겉에는 그 수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제 조금 그나마 질긴 섬유륜이라는 막이 있거든요. 그 막을 뚫고 나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액이 빠진 상태. 그게 돌출, 프로트로전이라고 하고요. 익스트로전, 우리가 추간판 탈출이라고 부르는 익스트로전은 이 섬유륜을 뚫고 수액이 나가서 신경을 이렇게 누른 상태예요.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얘가 빠져나가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버려요. 그게 유리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은 압박받는 신경 구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얘를 근전도 신경생리검사라고 해서 근전도나 신경전도 검사를 해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신경근병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근 이 부분을 압박했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하고 척수병증은 척수에 압박이 됐을 때 아까 뒤에 후방 중앙 탈출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중앙에 척수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증상. 그 다음에 신경근 척수병증은 둘 다 눌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척추가 디스크가 발생되면 추간판 탈출증이 되면 이렇게 누른다라고 그림을 한번 붙여봤어요. 자, 요추가 어느 부위가 눌러졌는지, 경추가 어느 부위가 눌러졌는지에 따라서 신경학적 증상은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르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전부 다 외우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부위 요추 1번이 누르고 요추 2번이 누르고 3번, 4번, 5번이 어디를 눌렀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고요. 자, 만약에 요추에 신경근병증이 발생됐을 때는 어떤 게 나타나냐.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구부릴 때 악화가 되고요. 누워있거나 서있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특히 누워있을 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는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이 앉아서 오래 공부를 하시거나 업무를 하시면 중간중간 조금 서 계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기침이나 재채기 하면 우리하게 아프고 울리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신경 압박이 어디에 됐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통증 때문에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는 거의 초반에는 좀 구부리고 다니고 시간이 너무 오래되거나 퇴행성인 경우에는 구부리고 다니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하체에 힘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는 다리를 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추도 마찬가지예요. 경추는 다리까지 영향을 안 주고 보통 팔에 영향을 주거든요. 자, 그래서 경추부가 어디에 손상이 됐느냐에 따라서 아픈 부위가 이렇게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경추는 보통 목에도 통증이 있거든요. 근데 목에 통증이 방사되면서 라디에이팅 되면서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통증이 두통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수는 목이 아프지 않고 팔이 아프거나 팔에 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견갑부 두 쪽이 아프거나 이렇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미신경증후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추 1번, 2번 사이에서 척수가 끝나면 거기서 말총 모양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이 퍼져나가는데 여기를 마미총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손상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통은 비대칭적인 하지마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척수가 손상이 되면 양쪽 다 마비가 돼요. 근데 마미신경총은 한쪽만 마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해당 신경 영역의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나 조금 둔하다 아니면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것 같다, 장화를 신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뇨장애와 배변장애는
비교적 나중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미 꽤 진행된 상태에서 환자를 찾아가 보면 이 사람들은 소변이나 대변의 변실금이나 요실금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요. 소변이 보고 싶은데 안 나와요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발기부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신경학적 검사로 한다고 했어요. 신경학적 검사를 하는데 우선 뭘 하냐. 우리 그 추간판 퇴출증의 느낌이 있으면은 병원을 가면 뭘 하냐면요. 우선 침대에 눕혀봅니다. 눕혀보고 나서 이 하지직거상 검사라는 걸 해요. 하지직거상 검사는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 다리를 펴고 한쪽 다리를 올려요. 올려요.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세요. 통증이 있으면 멈추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거죠. 고관절을 굴곡시키면은 여기에 척추가 좁아지면서 누르고 있는 부위에 신경의 증상이 짠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올리다가 아! 하고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정상은 70도 이상 올라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특별히 다리가 아프시지 않다면 뭐 90도까지 올라가고 뭐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얼굴에까지 다리를 올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 하면은 45도 이하, 대체로 초반에는 20도에서 3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되게 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뭐 저기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이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와서 병원에서 SRT 검사를 하는데 다리를 번쩍 60도 이상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염좌거나 아니면은 추간판 탈출증이 오래됐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급성 시기에는 SRT 검사를 하면 20에서 30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자, 하지직거상 검사 말고 얘를 거꾸로 하는 검사가 뭐냐면 대퇴 신장 검사예요. 엎드려서 자, 슬관절만 굴곡을 시켜요. 그래서 슬관절만 굴곡시켜도 아파가지고 얘를 여기까지 다 못 구부려요. 뭐 여기서 구부리다가 말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슬관절 굴곡해 본 다음에 얘를 들어 올리라고 해봐요. 들어 올리라고 하면은 대퇴 전면 또는 서해부에 통증이 유발돼요. 그러니까 여기, 요 앞부분이나 아니면 여기 서해부에 통증이 유발됩니다. 근데 거의 대퇴 신장 검사보다는 하지직거상 검사로 하고, 우리가 그 차트를 봐도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양쪽이 몇 도인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추는 어떻게 하느냐. 경추도 신경학적 검사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이게 스퍼링 테스트라고 해서 환자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머리를 돌리게 합니다. 머리를 돌려서 거기로 고개를 이렇게 숙이라고 해요. 숙이라고 할 때 의사가 위에서 아래로 꽉 눌러버려요. 머리를 꽉 누르면은 머리를 돌린 부위 쪽에 팔에 통증이 빡 와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신경근에 손상이 있구나, 압박이 있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퍼링 테스트 말고 다른 검사도 해요. 아마 이거 만약에 경추에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셨던 분들은 이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잭슨 컴프레션 검사라고 해서 환자가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약간 뒤로 넘기라고 해요. 완전 빡 넘기는 거 아니라 살짝 신전을 시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의사가 이 두정부 앞쪽을 꽉 눌러요. 꽉 눌렀을 때 점점 압박이 다해지면서 목도 아프고 어깨로도 오고요. 그 다음에 팔로도 증상이 점점 와요. 그랬을 때 그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어느 부위인지를 확인을 해서 대체로 어느 정도의 신경이 압박되고 있는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잭슨 컴프레션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추간판 탈출증은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운동장애를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이 사진 보세요. 이거는 지금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그 다음에 요추, 그러니까 요추 3, 4, 5, 그 다음에 천추 1번을 묶었어요. 3, 4, 5, 천추 1번. 4개를 묶었죠. 4개를 묶었으니까 딱 사진 보고 40%의 운동장애입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가운데에 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인공 디스크라는 걸 삽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척추에 골절이 없어요.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고 그 디스크 내 공간 사이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전방과 후방을 전부 다 유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골절, 척추체의 골절이나 탈구로 인해서 운동장애가 발생된 게 아니라 척추의 그 디스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면서 그 척추의 간격을 넓혀주기 위해서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40%의 운동장애가 아니라 추간판 탈출증 장애로 평가를 해야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골절이 없는데 다 수술을 한 거고 여기서 봤을 때도 이쪽에 지금 인공 디스크를 다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40%니 30%니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당연히 걔를 봐야겠죠. 진단서를 봐야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술 기록지를 봐야 돼요. 수술 기록지를 보고 이 사람이 골절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사선 영상을 펴놓고 이 사람이 운동장애인지 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운동장애를 일으킬 만한 수술을 한 건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운동장애나 기형장애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각각의 척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또 그것을 재산보험에 접목을 시켜서 후유장애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재산보험은 사실 의학적인 게 굉장히 많고 의학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재산보험의 담보들도 굉장히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학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나머지 과목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서 좋은 손해사정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